아니 근데 녹음실 안에서 형 가만히 있어봐 소리 지르는 건 바깥에서는 마이크로 크게 들리잖아요. 그럼 저도 기분이 상해가지고 네 멋대로 해라고 해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좀 이따가 내가 같아요, 또 내가 네. 아 형 어디 갔어? 물리죠. 자 그러면 더 콜로스에서 가장 입김이 센 사람. 자 하나 둘 셋. 맞지? 역시 두 분. 오, 그래.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빨리 부대 찔러와. 제가 보기엔 주장이 제일 강하는 민혜경 씨 같은데. 맞지? 그래 맞아 맞아. 민혜경 씨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말 못하고 참으시는 게 많대요. 아니 근데 실제로 민혜경 씨는 연습할 때 아무 얘기 안 해요. 오케이. 자, 또 어떤 사람 볼까요? 그럼 이 중에서 이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그리고 한창 시절에 당연히 남자 인기 많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여자 당연히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안경 2개를 쓰셨어요. 인기 정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나는 뭐냐고. 아 그렇죠. 계속 공개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인기 좋아요. 그리고 일단 부드럽고 여자들에게 정말 그 매너를 잘 지켜요. 돈도 많이 썼단 얘기네요. 잘 써요. 자꾸 잘 사는 거 그런데 일단 근데 부드러운 데 매너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강인원 씨한테는 좀 얘기하다 보면 다 그래요. 빠져들어가요. 혹시 스토커 팬은 없으세요? 있었어요. 뭐 여자분이었는데요. 네. 그 공연장에 우리 리허설 할 때 딱 와서 어느 구석이든 혼자 딱 앉아서 지키기 시작해요. 혼자서? 무섭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그리고 우리 집에 한 번은 편지를 보냈어요. 제 방에 노란 리본을 달아놓을 테니까 언제고 내 방에로 와달라고. 그걸 근데 집사람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시켰어요. 아니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막상 근데 진짜 놀란 거죠. 그로부터 한 6, 7년 후에 방배동에 제가 그 조그맣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밴드 연습실 변에서 이제 우리 있을 텐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가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변장을 하고 왔는데 그게 여자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스토커 빌려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섹시 이미지 민혜경씨가 최고였으니까 군부대 가서 듣기 좀 있고 그렇겠네요. 한 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 올라오죠. 다 올라오더라고요. 경에 딱 올라오잖아요. 여기 처음부터